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무용품 유통업체인 스테이플스에 대해서 매장을 한번 둘러보고 어떤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고 어떤 물건들이 선호돼서 많은 종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길어서 지루하신 분들은 중간에 끊으시거나 스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돌려보셔도 뉴욕 기다리쌤은 절대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길거든요. 자, 이쪽 매장에서 보시는 것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용품 중에서 제일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는 잉크와 토너를 구비하고 있는 코너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잉크 종류의 구성물은 잉크 종류는 다 있고요. 이 매장에서는 현재 두 개의 아열에서 토너와 잉크를 취급하면서 각 브랜드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크젯인 경우에는 잉크가 조금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분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뉴욕 같은 매장에서는 대부분 저렇게 락을 걸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프린터의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각 브랜드별로 유명하다고 하는 프린터가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 프린터를 한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품질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삼성에서 프린터의 사업을 중단한 이후로 모든 프린터의 종류는 국내 프린터를 볼 수는 없습니다. 프린터의 종류는 레이저하고 잉크젯 그리고 복합기라 그러죠. 스캐너 또 카피 머신 프린트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뭐 80달러에서 보통 $1,000까지 고사양이냐 빠른 속도로 프린팅이 되느냐 또 품질의 레졸루션 해상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차별이 많죠. 자, 상단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모델에 따라서 구입하라고 한다면 바로 밑에 있는 박스를 픽업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렇게 MT로 해서 박스가 안 보일 때는 매장 직원한테 말씀을 하시면 수닥을 바로 체크업을 하고 매장 내에 수닥이 있는지 최근에 와서는 자기네 매장에 수닥이 없으면 어느 지점에 매장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매장에서 모델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기용품 그리고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핸드폰 액세서리를 보시겠습니다. 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매장에서 갖다 놨는데요. 이 매장하고는 조금 매치는 안 되죠. 자, 오른쪽에는 이제 태블릿 쪽 종류의 액세서리들 그리고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은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및 각종 북키핑 프로그램들이 있고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파워 UPS라고 해서 전기가 나갔을 때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GPS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모든 스마트폰이 GPS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들시들해졌죠. 자, 다음 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우스하고 컴퓨터 쪽에 키보드 그리고 스피커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뭐 광마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우스의 패드의 사용률도 많이 떨어졌죠. 자, 키보드 종류입니다. 많이들 요즘에 와일레스라 그래서 선이 없는 종류를 많이 쓰고 계시죠. 자, 오른쪽은 이제 USB 메모리 카드 용품인데 마찬가지로 도둑과 도난의 방지를 위해서 락을 패키지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POP로 해서 상품들을 진열을 해낼까요? 자, 이쪽 매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USB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일체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이어폰과 헤드폰을 판매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아이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이쪽 매장에서는 이제 그 태블릿 케이스들, 그 다음에 노트북 케이스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선들, 라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HDMI라든지 또 USB 관련 연결 잭들을 판매하고 있죠. 자, 이쪽에는 이제 외장 메모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클라우드라 그래서 저 외장 메모리도 사실 필요가 없죠.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이제 컴퓨터 쪽의 노트북, 근데 랩탑이라고 하죠. 랩탑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와이어리스 라우터라든지 모듬 이런 것을 구비해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런 옆에 매장에서는 이제 전화기를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집 전화기나 가정 전화기가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전화기의 모습이 이 매장에서는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자, 이제 모니터 선반들 밑에 보시면 이제 모니터 선반이 있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구성 용품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랩탑의 가방들입니다. 아, 진열이 엉망이네요. 해놓은 게 떨어지고 손님들이 보고 던져놓고 다시 재정돈이 매장 오픈 시간에는 없네요. 자, 이제서부터 이제 문구용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레용, 색연필, 그리고 그 외에 기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얼입니다. 자, 제일 많이 미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크레용이죠. 크레올라. 최근에 와서는 이제 지금 백투스쿨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용품을 많이 구비하고 학교에서 스쿨 리스트라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학년마다의 그 학용품이 있습니다. 지정된 학용품을 사야지만 되기 때문에 구비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 보신 보드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기에 두 번 정도를 사용하죠. 학년에서. 자, 이쪽에는 이제 보통 종이 카드, 그 다음에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매장을 가든지 보통 매장에서 이제 클리어런스라 그래서 마지막 할인, 그러니까 손님들이 반품을 하거나 패키지가 오픈이 되어 있거나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 보통은 이제 50%에서 90%까지 세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득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서 이 코너를 먼저 가시게 되죠. 자, 지금부터 보시는 경우는 이제 테이프, 클립, 글루, 그 다음에 종이 재단기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테이프들, 그 다음에 보시면 글루들이죠. 자, 이쪽이 이제 클립들입니다. 다양하게 패키지가 되어 있고 요즘에 컬러풀한 클립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가위, 종이 재단기. 자, 오른쪽을 볼까요? 이런쪽은 일반 이제 랩탑 가방인데 랩탑 가방이 아닌 것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정체성을 잃었는지 랩탑 가방이 아닌 것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데 가격이요 약간 비쌉니다. 사실 스테이플스에 있는 그 가방은 조금 일반 매장보다 비싼 편이고요. 왼쪽에 보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자, 다시 클리어런스 매장을 지나서 오른쪽 매장을 보시면 각종 종이류, 그러니까 레더헤드로 쓰실 수 있는 고급 종이들서부터 해서 보통 다이얼이라고 하죠. 메모 수첩,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애니버서리, 버스데이 카드들.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이얼인데 스프링 다이얼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은 이제 문구, 종이들, 각종 디바이드, 인덱스 카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 왼쪽에는 이제 레러헤드 A4G, 한국어로 이제 A4G고, 여기서는 레러헤드.
레러 사이즈,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레러들. 자, 쭉 한번 또 코너로 가볼까요? 자, 이쪽 매장에서는 첫 코너에 포스트잇이 보내겠네요. 3M사의 포스트잇이 대명사죠. 자, 왼쪽에는 각종 보드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 용품. 왼쪽은 포장용품입니다. 박스 포장을 하기 위한. 오른쪽은 레이블이고요. 이제 뭐 소포를 붙이시거나 이제 사무실에서 패키지를 이제 클로즈하기 위한 뭐 버블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이 포장용품, 특히 이 버블하고 랩이 한국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가격 단가가. 물론 이제 벌크나 이제 홀세일로 사게 되면 좀 단가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각종 봉투들. 이제 봉투는 미국에서는 번호별로 있습니다. 넘버 5, 넘버 6, 넘버 7 이런 식으로요. 박스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 용품들, 화방 용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간단한 물감, 그다음에 그 컬러 스프레이, 스케치북, 그다음에 뭐 목탄 연필, 유화용 컬러, 그리고 각종 페이퍼들. 역시나 다양하게 포스트잇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는 이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화장실 휴지서부터, 그다음에 페이퍼 타월, 또 각종 쓰레기통, 그 다음에 청소도구용 그 스프레이들, 왁스들, 냅킨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에 꼭 필요한, 화장실에서 사용할 때 꼭 필요한 물건들이죠. 자, 이쪽은 미국 학교에서 필수품인 바인더, 디바이더입니다. 한국 학교하고는 다르게 이제 학용품을 사오라고 지정되는 학년별 용품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디바이더죠. 그리고 바인더입니다. 이 바인더는 두께에 따라서 1인치, 1.5인치, 2인치를 많이 선호하고요. 또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디바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벌써 구비를 하려고 쇼핑 어라운드를 하고 있죠. 이 바인더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이제 1인치 같은 경우는 좀 싼데 2인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죠. 한 학기 동안, 한 세미스터 동안 쓰기 위한 바인더. 자, 이쪽에 이제 보드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보드이고요. 왼쪽은 컬러 페이퍼, 그 다음에 사무실용, 사무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탬프들. 용도는 이제 변경해 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풀이라든지. 자, 이쪽에서는 이제 그러한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각종 컨테이너들,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품을 진열할 때는 고객들, 커스터머들이 보이는 눈높이에 다 위치하고 있는 제품들이 제일 선호되고 또 단가도 그렇고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제품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각종 사인, 야드에서 쓰시거나 대문, 그 다음에 자기 집 문 앞에, 그리고 실내에서의 각종 도구에 쓰실 수 있는 사인 액세서리 쪽입니다. 자, 왼쪽은 이제 영수증 같은 거 쓰실 때 보통 사용하실 수 있는 간이 영수증, 그리고 간이 북, 메모장이라 그러죠. 오른쪽은 이제 금전 출납기, 그 다음에 회사에서 출퇴근을 하는 타임 체크기, 고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이와 테이프들, 부속물들입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입장하는 임시 템포러리 수는 입장권인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저런 거는. 자, 요거는 이제 크레딧 카드를 템포러리로 휴대용하면서 휴대에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최근에 한 5년 전부터인가요? 이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페이로 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 웹입니다. 자, 백투스쿨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용품을 사려고 쇼핑 어라운드를 부모님과 하고 계시네요.
자, 지금 볼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스테이플 중에서 마지막 매장 끝에 있는 게 뭐냐면 각종 사무용 가구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쓰고 있는 책상, 그리고 의자, 그리고 바닥, 의자 밑에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까는 바닥재. 다양하게 이제 사무용 의자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도 괜찮고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매장에 따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종류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앉아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후죽순 있죠, 의자들이. 자, 이쪽은 가구고요. 가구, 이제 책상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미국의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구 용품점 Staples. 영상이 다소 길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머리 숙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네.